먼저 제주 유나이티드 미나 황성민 골키퍼, 김성주, 알렉스, 김동우, 박진포, 위쪽으로는 윤일록과 이창민, 이동희, 임찬울, 최전방에는 서진수와 마그노입니다. 대구 FC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김우석, 한희훈, 박병현이 3백으로 나옵니다. 강윤구, 황순민, 류재문, 김준엽, 최전방에는 김대원과 세징야, 그리고 정승원입니다. 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제주 유나이티드, 오른쪽이 대구 FC입니다. 네. 전반전에 제주가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짧게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태클로 멀리 걷어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 크로스 올라옵니다. 자, 지금 좋습니다. 조현우 참아냅니다. 확실히 공격진의 숫자가 좀 더 많아진 제주. 네. 그러한 단순한 차이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징야가 직접 준비합니다. 세징야 올려줍니다. 자, 뒤쪽입니다. 네. 머리로 밀어냅니다. 멀리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왼발로 마무리를 지어봤던 대구였습니다. 뒷공간 길게 넘어왔습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볼 한번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반대쪽 갑니다. 왼발 슈트! 네. 조현우 정면. 쉽게 위쪽으로 과감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마그노. 자, 이럴 때 공간입니다. 좋습니다. 마그노 슈팅! 뜹니다. 네. 오늘 여기 첫 번째 슈팅을 가져와봤던 마그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이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까지는 제주 공격진들의 짜임새가 꽤 괜찮습니다. 네. 간결하게 풀어나오는 과정도 오늘 상당히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던 대구입니다. 빠르게 전달. 김대원 크로스 올려줍니다. 좋습니다. 아, 타이밍만으로는 정말 골과 다름없었던 상황인데. 네. 자, 글쎄요. 대구로서는 다시금 살려야 했던 기회. 이번에도 약간은 부산되고 맙니다. 됩니다. 자, 바로 역습할 수 있습니다. 마그노 뒤로 짧게 그리고 빠르게 좋습니다. 길게 뽑아줍니다. 따라가고 있는 윤일록.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그리고 슈팅! 박힙니다.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컨택. 네. 여기서 일단 수비 한번 됐고 볼을 오른쪽 측면으로 빠집니다. 세징야. 좋습니다. 반대방향. 어쨌든 중원을 어느 정도 장악하는 흐름을 탔다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네. 밀고 올라갑니다. 윤일로 왼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측면 좋습니다. 슈트. 네. 그대로 잡아내고 있는 조현우 골키퍼. 아, 뭐 이창민이 볼을 잡으면 기대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엔진이 돼야 할 세징야, 김대원 라인이 계속 막히고는 있고요. 지금 일단 자, 네. 경기 갑니다. 마그노. 마그노 한번 쳐놓고 마그노! 골대! 네. 다시 갑니다. 멋나리 슈팅!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최근 결정력에 약간 울상했었던 마그노지만 네. 이번 슈팅은 정말 번뜩였습니다. 맞습니다. 라인 나가지 않았고요. 볼 다시 한번 긁고 옵니다. 김대원 한번 더 쳐놓고 자, 잡기 크로스 좋습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었던 정승원 선수였습니다. 네. 공격의 엔진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들, 뭐 세징야, 김대원의 고립을 나름대로 변화를 통해서 조금씩 풀어나오고 있는 대구 FC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김대원이 내줍니다. 자, 개인 드리블 추구합니다. 발끝으로 네. 정확히 볼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길게 직접 합니다. 골대 쪽으로. 여기서 문제없이 조현우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던 제주와 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양팀 흐름이 나뉘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서로가 서로의 공격을 좀 읽어내는 흐름이었는데요. 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제주고요. 왼쪽이 대구입니다. 네. 자신들이 만약 좀 잘 안 풀리거나 이럴 경우 일단 크로스 올라옵니다. 깊숙하게 쳤어요. 있습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크로스 올려줍니다. 여기서 잡아냈던 마그노 자, 뒤로 내줘요. 태클. 네. 그리고 슈팅 뜹니다. 자, 순간적으로 볼 처리해서 선수들끼리 엉키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대구로서도 오늘 가장 위험했던 순간 중 하나였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후반전 되면서 세징야 선수의 볼터치 횟수는 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네. 짧게 밀어줍니다. 굴절됐어요. 윤일록 빠져나왔어요. 잘 치고입니다. 윤일록 선제골 가져가는 제주입니다. 네. 자, 부진에 빠졌던 윤일록에게도 확실한 부활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원더골이 나옵니다. 올 시즌 리그 2홈골. 이렇게 제주가 홈에서 대구에게 앞서갑니다. 네. 자, 개인 기술로 만들어냈었던 윤일록의 신호탄인데 네. 자, 엔석에 결집됐던 제주 팬들
그야말로 환호의 분위기입니다. 아, 이제야 좀 팬들도 웃고 선수들도 웃네요. 네. 어, 여기서 자, 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밀어줬어요. 마그로! 한차! 조현우의 선방! 네. 뭐 지금 후반전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말하는 그러한 기념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세징야. 자, 세징야 오른발! 포찬! 헤더! 다시 한번 볼을 건네줬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로 네. 걷어냅니다. 중앙보다는 계속 측면 쪽 이쪽에 지금 공격 방향이 좀 열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유닐로 측면 임찬을 붙여줍니다. 뒤쪽이죠. 잡아냈어요. 슈팅! 끝입니다. 스코어 여전히 1대0. 네. 아, 선수들 움직임이 좌우로 넓게 퍼지면서 정말 짜임새 있는 속공을 가져갔던 제주였죠. 네, 그리고 이제 마그노 선수가 빠지면서 제주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임대 영입을 해온 이근호 선수가 투입할 준비를 합니다. 네, 마그노가 약간은 이 지친 듯한 기색을 좀 드러냈었기 때문에 네. 이근호 선수에게도 이제 공중골 내지는 버텨주는 역량 좀 이러한 부분을 기댈 수 있는 시간대가 주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김대원 다시 한번 세징야. 세징야 잡아놓고 세징야 낮게 여기서 잡아냅니다. 안정적인 반응 황성민 골키퍼입니다. 네, 분명 세징야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개인의 번뜩임이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길게 뽑아줬습니다. 자, 순간 비어있습니다. 좋습니다. 김대원 볼 잡아냈어요. 김대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김대원 낮게 네. 알렉스 다시 갑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옵니다. 세징야 쪽 헤더. 네. 오, 엎혔어요. 오, 나왔어요. 세징야 내줍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밀고 가요. 슈팅! 벗어납니다. 아쉽게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던 오후성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황순민 동료 확인했습니다. 자, 위치 좋습니다. 오후성 크로스 올려줍니다. 세징야. 자,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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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경기 동점! 아, K리그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할 수 없는 승부. K리그의 또 하나의 명승부가 연출됩니다. 추가 시간에 또 한 골을 뽑아내면서 대구가 오늘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네. 자, 어쩌면 상위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어쩌면 아래쪽의 추격을 더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예. 대구가 어떻게든 승점을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오후성의 크로스 그리고 적절하게 받고 마무리 슈팅 깔끔하게 지어냈던 세징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양 팀의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승점 1점씩 나란히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K리그 정말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예. 대구로서는 결국 마지막 잠시 동안의 좋았던 분위기의 실마리를 그대로 잡아냈고요. 제주는 다시금 일어난 수비 쪽의 순간 집중력 부재 이러한 부분이 다시금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맞습니다.